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12연 일렉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12연 기타는 12개의 스트링을 장착한 기타로서 스탠다드한 6현 기타보다 더 풍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연 스트링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넥은 클래식 기타의 폭과 비슷하게 더 넓어지지만 각 듀얼 스트링의 줄간 사이가 좁아 스탠다드한 6현 기타와 동일한 운지를 통해 연주가 가능합니다. 6543번 줄은 두 줄에 한 옥타브가 차이가 나도록 조율을 하고 1, 2번 줄은 같은 음으로 조율하여 사용합니다. 오늘 만나볼 12연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재팬에서 제작이 되는 FSR MIJ 트래디셔널 스트라토캐스터 12연 테일러의 152 모델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12연 기타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태어나서 12연 일렉기타 시연하는 거를 실제로 본 건 처음입니다. 12연 어쿠스틱 기타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엄밀히 얘기해서 저는 이제 거의 뭐 약간 이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정도로 12연 기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보셔도 되고, 저와 12연 기타의 이제 이 뭐랄까 교집합은 현 김현 12연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12연을 다뤄본 적도 없고 제대로 본 적도 없고 제가 이 12연 기타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12연 기타와 같은 이 제 지식의 마지막 선이 뭐였냐면 그 저기 지미 페이지가 다뤘던 SG 더블렉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위에가 12연 렉이 달려 있잖아요. 그게 제 지식의 한계입니다. 네. 은총 씨는 12연 기타 다뤄보신 적이 많이 있으신가요? 저도 오늘 처음 쳐봤죠. 아니 뭐 저도 오늘 처음 쳐봤고 뭐 보기나 봤지 뭐 12연 기타 하면은 떠오르는 그 뮤지션들 있죠. 지미 페이지, 슬래시 뭐 둘 다 똑같은 깁슨사의 SG 더블렉에서 위에 12연 네. 밑에는 이제 그냥 6현 그리고 호텔 캘리포니아 네. 그죠? 이글스. 이글스. 이글스 곡이 있을 것이고. 스티비 레이본의 그 어쿠스틱 그 라이브 보면 12연 기타로 이제 솔로하고 이제 그런 영상도 제가 본 영상도 그 정도입니다. 뭐 저보단 그래도 한 세네 배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뭐 좋아했던 뮤지션들이 어떤 연주 영상에서 그 기타를 들고 나와서 뭐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 뭐 지미 페이지나 슬래시를 보면서 굳이 저거를 더블렉을 메고 나와서 무거워 죽겠을 텐데 뭐 얼마나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저거는 솔직히 멋이다. 왜냐하면 세션을 쓰든 뭐 누구 한 명을 세워서라도 해도 될 텐데 뭐 밴드 정신일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그 시대 때는 멋에 살고 멋에 죽어야 됐던 세대니까 뭐 그건 당연히 뭐 퍼포먼스성으로 만든 부분인데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근데 예전에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중학교 이랬을 때 12연 기타의 존재를 알았는데 그 기타를 치면 기타가 한 기타에서 두 개의 기타 소리가 난다. 그래서 어떻게 두 개의 기타 소리가 나지? 라고 했지만 이제 그 말에 이제 오늘 뭐 오늘도 쳐봐서 좀 아는 거고 뭐 이제는 뭐 사실 그게 무슨 효과인지 아는 거죠. 무슨 효과인지는 아는데 이제 치면서 아 이래서 그때 그 이제 아마추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프로 연주자는 아니죠. 그분이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하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두 개 기타 소리는 아니고 그 이제 그 음정의 이제 높낮이가 생기면서 소리가 좀 더 이렇게 레인지가 훨씬 더 그쵸.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뭐 그 말이 결국 뭐 두 개가 치는 것 같다라고 보면 뭐 맞는 거긴 한데 그 몽골의 이 노래를 하는데 두 가지 목소리가 한꺼번에 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제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두 가지 목소리가 한꺼번에 난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좀 묘한 느낌이잖아요. 네네. 오늘 만나본 12연 기타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선생님의 말씀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저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12연 기타 같은 경우도 목적성이 분명한 기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필요하신 분이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역은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살는 영역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진짜 프로 기타리스트들 중에 가끔씩 있는 그 12연 기타 녹음이라든가 가끔씩 있는 12연 기타 라이브 때문에 하나 정도 구비를 해두고 쓰는 케이스일 텐데 아니면은 정말 아마추어 분이신데 실제로 12연 기타 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면 또 근데 굉장히 소수겠죠. 아무래도 이게 돈이 또 뭐 꽤 지출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 재팬 팬더가 굉장히 좀 효율적인 기타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저 놀란 게 이 픽업 셀렉터별로 소리가 다 너무 좋아서 만약에 12연 기타가 제가 많이 써야 되면 저는 이 팬더 재팬 이 제품으로
반드시 구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큰 경험이었고요. 값진 경험이었고 2021년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했지만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은 손에 꼽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 참 난생 처음 네. 일렉 기타로 12연 기타 네. 처음 경험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고 이게 약간 완전히 다른 악기이긴 하지만 약간 느낌이 시타르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 은총 씨도 연주를 하면서 그 스케일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이펙터를 통해서 이 12연 기타에서 나올 수 있는 사운드를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 12연 기타만 또 낼 수 있는 사운드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시해서 연주할 때 꼭 필요한 부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때 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혀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